KBS 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. 포천시는 14일 남북 경협 거점 도시의 중추적 역할과 지역균형 발전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38선 휴게소 평화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, 조용춘 포천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민대표, 전문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용역 착수 사업은 43번 국도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38선 휴게소를 휴게 관광 복합 쉼터로 조성, 지역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 박윤국 포천시장은 38선 휴게소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휴게소로 각종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으로 인해 그동안 방치돼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탈바꿈할 것이라며 향후 임진강 평화문화권,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영중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KBCS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.